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을 안다면 우린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느 만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저도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니 시험을 참는 자예요. 또 두 번째, 그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뎌낸 자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자, 성경에서 말씀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뚜리치라 그래서 템테이션이 있고 트라이얼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한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안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선과 악을 경험하고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나온 그 동사어의 어는 페이라조라 그래. 페이라조. 근데 이 페이라조가 바로 트리티, 템테이션, 트라이어, 테스트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템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이얼로 올 때도 있다는 거죠. 다른 시험으로서 우리가 시험 볼 때 그걸 테스트라고 말하죠.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험,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거니까 제껴놓고 트라이얼이나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라는 얘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요. 또한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다 주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런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통치권 안에 있는데 시험을 받을 리가 있겠느냐? 또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가? 왜냐하면 주권자 왕은 자기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악은 악대로 판단하면 되고 선은 선대로 판단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주었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권자 하나님은 법을 우리 앞에 놓는데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놓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생명과 사망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고 또한 저주는 사망을 가진 자들이 저주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어요. 20절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잘하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택한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바로 그 여호와가 생명이시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장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맹세한 땅 이스라엘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또 우리에게 맹세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만 의지하는 자, 그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시험을 주님은 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시험을 받지 않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아, 주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시험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지는 시험,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시도해서 훈련시키는 시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험,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온다라는 거래요. 생명 안에 있으면 오지 아니하지만 생명 밖에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택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삶을 살라 이 말이죠.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생명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바로 생명 안에서 사는 자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실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는데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를 사모하게 하셨는데 그 하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한계가 생겼어요. 왜? 생명에서 끊어지면서 지혜가 더럽혀졌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알래야 알 수 없는 육체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도록 지금 이 육체 삶에서 우리를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이 temptation, trial, test. 그러한 마귀로부터 미혹도 받게 하시고 주님이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 연단으로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있나 확증하는 그러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도 놓여있는 이런 일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이 끌려서 미혹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에 그 하와가 범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옛뱀이 하와를 꼬시면서 하는 말이 너는 정녕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그 열매를 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말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야. 마음의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지혜롭게 될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그거를 따서 먹어보니까 어? 나 안 죽었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육으로 생각하고 이제 육이 죽을 걸 생각하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안 죽었어. 그래서 남편에게도 줘서 하와도 아담도 그것을 먹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져서 죄의 값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온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게 되어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쫓아 살게 되어졌어요. 즉 시험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육체의 사건들이 우리를 시험해요. 선악간에 우리를 경험하게 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게 합니다. 사단이 미혹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미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냐 아니냐를 늘 갈등하게끔 만드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죄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바로 나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벌써 그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스스로 본인이 선악간에 나름 판단하고 나름 이것이 옳다 생각하고 스스로 그걸 선택을 해서 결국은 시험을 받아요.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이 육신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시험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끊임없는 그 마귀의 유혹과 어떤 선악간에 그걸 판단하는 것을 또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선을 선택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 앞에 늘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시험을 참고 어떻게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되겠느냐. 그러한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시험과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인 겁니까? 바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은 근본적인 믿음은 주권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하다, 죄에서 자유하다 이것만 갖고 하면 안 되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냐? 바로 그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을 어떤 자가 이길 수 있냐? 바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만을 주로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미혹이 오든 어떠한 일이 내 앞에 이루어졌던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길이 내 앞에 있었던 그 선택은 정말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우리가 시험을 참으려고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시험이 와도 참아야 돼 이거 견뎌야 돼 견뎌야 돼 마치 사우나 들어가서 한증막 속에서 뜨거운데도 찜질하면 내 몸이 좋으니까 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시험을 참는 게 아니고 그게 시험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한 시련을 견디는 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는 사람. 아멘. 모든 일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권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이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내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사람, 내 죄의 속성은 여전히 끊임없이 육의 것을 추구하고 있고 육의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것을 추구하면 사망이요 영의 것을 따라 살아야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늘 두 가지 중에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거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확실한 주권적인 신앙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그걸 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것이 내게 중요한 육체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무엇인가 뭐래도 육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떡이 필요해요. 그렇죠? 육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에 있는 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그 약속, 저 하늘의 영원한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면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늘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그 시련을 견디는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몫에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육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비록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왜? 그걸로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온전히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아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혹 어떠한 일이 안 좋은 게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시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버려진 자식은 내버려 두세요. 근데 나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도 티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데 내가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혹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주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잘 참는 사람, 또 시련을 잘 견뎌낸 사람. 즉 이러한 시험을 받든 시련을 받든 주권의 하나님 그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에 성경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첫 번째는 스테파노스, 두 번째는 디아데마, 세 번째는 스테마, 이렇게 세 가지 단어예요. 면류관인데 이 세 가지 면류관이 생김새도 달라요. 첫 번째 스테파노스는 월계수 이파리하고 월계나무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서 우리 마라톤 달리기 1등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면류관을 옛날에 씌워줬잖아요. 이것은 바로 승리자에게 주는 상으로서 어떤 종기를 상징해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디아데마라는
멀류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 이거는 디아라는 건 헬라 말로 뚜루 진하다. 뒤에 데마라는 건 이렇게 묵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자기가 쓰는 두건위에다가 푸른 띠에다가 하얀 그 무늬가 있는 거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의미로 쓰는데 참 성경에서 재밌는 건 이 디아데마라는 단어는 사단이 가진 면류관에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썼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스테파노스의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두 개가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얘기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명의 면류관. 또 우리 다른 면류관 또 뭐가 있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죠.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 이러한 면류관 할 때 이 면류관은 다 똑같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계시록 12장 3절과 계시록 13장 1절 예를 들어서 12장 3절 말씀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일곱이여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일곱 머리가 일곱 왕관을 썼는데 그때에 쓴 그 왕관은 스테파노스 단어를 안 쓰고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 면류관 같은 왕관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왕관도 똑같이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 데마라는 그 단어는 꽃으로 만든 화관인데 그 꽃으로 만든 화관은 제우스 신당의 소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소에게 이 화환을 두르고 제물로 드려지게 쓰는 때 쓰는 단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쓰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왕관은 디아데마나 스테마가 아니라 우상에게 주는 거라든가 또는 사단의 거짓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에게만 주는 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쓰여지는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어떤 자만이 쓸 수 있느냐. 본문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지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환난이 10일 동안 있을 걸 말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 어떤 환난이 있다라도 죽도록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인 거예요. 이 면류관이 또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모하며 나아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을 때 그 의의 면류관을 그들이 쓰게 되어져. 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느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우리가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은 바로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은 금보다도 더 귀한 면류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그 존귀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도 바로 그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시로 만들었지만 그가 그 가시에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비천하게 보잘것없이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 어찌하여 영광의 면류관인 그 존귀의 면류관인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썼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존귀를 관시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존귀의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 가시 면류관은 나에게 쓰여지는 존귀의 면류관이요. 또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진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존귀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연합된 자에게만 쓸 수 있는 관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 쓸 수가 없었어요. 또 아무리 일곱 머리를 가진 왕들일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왕관을 썼지만 스스로 자기네들이 띠를 띄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 면류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끊임없이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영광의 면류관, 이 존귀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씌워주고 싶으셔서 시험을 참으라, 시련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다는 것은 내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는 걸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만 얻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시험을 참고 잘 시련을 견뎌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으로 받은 이 시험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finally 쓸 수 있겠느냐? 절대로 우리 주 예수님만을 섬기는 주권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린 반드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 의가 내게 면류관이 되고 그 생명이 내게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 번째, 절대로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예요. 죄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시험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죄에서 왔어요. 시험이 죄에서 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어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죄를 짓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오 절대로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3장 5절 우리가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 시련을 견뎌내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우리 세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어떤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 흰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죠. 자, 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여기서 말한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육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 절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권세 앞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양식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육의 욕심, 육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은 교회를 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짐승에게 절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사람은 육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되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아멘. 그러한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어떤 자인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목베임을 받는 자란 얘기예요. 순교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목베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날마다 복종하노라, 이 말씀을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굴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돈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한테 있는 돈과 양식과 이 모든 것이 다 어느 날 없고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내 자식에게도 줄 양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거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휴거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육의 욕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 절대로 휴거 안 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을 우리를 만들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라는 의미는 바로 그 어떤 것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우리 아까 생명을 택한 자들 세 가지 신명기 30장 20절에 한 말씀.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고, 세 번째, 그를 의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절대로 내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취해간다 할지라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만 섬기리라. 내 자식을 내 앞에서 목전에서 죽인다고 협박할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은 오늘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고 말할 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모든 게 편안하니까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모멸감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견딜 수 있고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흔들림이 없이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오직 담대하게 주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단코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택하는 사람,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생명을 먼저 찾는 사람 되신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주세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 시련을 견디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생명을 면류관을 얻는 것, 그렇게 쉽게 얻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 보지 마세요. 그걸 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은 그것을 당할 때 어떠한가, 이걸 열심히 체크업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을 의지하는가 아닌가 열심히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